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굉장히 긴급하게 저희 구독자분께서 농장에 뱀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잡아뒀다고 합니다. 근데 겸사겸사 오늘 뱀을 잡았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류도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를 겸사겸사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빨리 긴급하게 그 현장으로 바로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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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너 여기 네. 양화장에 아주 희한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찍으시라고. 근데 겸사겸사 저도 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뱀을 잡으셨다면서요. 구렁이 딴 거 같으면 내가 연락도 안 드리죠. 아, 구렁이에요? 나와있다. 진짜 구렁이다. 우와, 엄청 크다. 야, 이거 어떻게 나왔지? 그 지금 약간 먹구렁이 같은데. 오, 진짜 구렁이네요. 흑질 황장 그럴 거야. 네? 흑질 황장인가 그럴 거예요. 흑질 황장이요? 흙에 칠해져 있고. 와, 이거 놓칠 뻔했네. 이거 어떻게 어디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기 저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 기계 좀 고치려고 그랬더니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와, 꼬리 떠는 거가. 이거 진짜 이거 1m 그냥 넘겠다. 아, 1m 넘어요? 1m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 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꼬리를 벌벌 떠고 있는데 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계하는 거거든요. 와, 근데 진짜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구렁이 자체가 지금 몇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황구렁이는 또 아니고 먹구렁이는 또 아니고 황질 황장? 흑질 황장. 약간 흑색에다가 약간 노란색 무늬가 있잖아요, 그죠? 진짜 미쳤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렁이니까는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독사였으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들. 독사들은 한 번 쏘면은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니면은 물렸을 때 이게 괴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와, 얘 진짜 엄청 경계하네. 우선은 거기 연락해봐야겠죠? 야생동물보호협회. 근데 얘는 하마터면은 바로 옆에 찾긴 있는데 로드킬도 우려가 되겠어요. 로드킬이야? 여기 나갔다가. 그러니까요. 여기 다 사방팔방이 도로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지금 축축하고 덥고 그러다가 더운고 축축하고 그러면은 말른 데를 찾는다고. 그게 아스팔트 위에요. 로드킬을 당하는 이유가 자기 체온을 올리고 몸을 말리기 위해서 간다고.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놔두면은 얘는 로드킬을 당하는 거예요. 로드킬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바로 옆인데. 아, 요거는 처리를 굉장히 잘해야겠네요. 지금 보셨죠? 지금 여기 대표님께서도 확실히 알고 계신데 얘네들은 실제로 보호돼야 되기도 하고, 여기 도심가예요. 도심가에서 흑질황장 이런 구렁이가 나오는 확률도 굉장히 드물뿐더러 점점 멸종위기종으로 굉장히 귀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처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야생동물보호협회,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연락을 하셔서 수거를 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 했을 때는 2차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산에 풀어줘야 됩니다. 이 얕은 곳에 그냥 한 1-2분만 들어가서 풀어준다 해서 이 구렁이나 야생뱀들이 다시 이제 민가에 출몰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풀어주는 게 이 동물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고요. 자, 우선은 살짝 열어봐요. 흔든 다음에. 근데 이거 뱀 잡는 그게 있으시네요. 한번. 자, 아이고. 여기 너무 꼭 잡지 말아요. 네네네네. 예, 무섭다고 꼭 잡지 말아요. 도급도 얘네들. 예. 와, 진짜 크네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야생동물 보호협회에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지금 보시면은 구렁이 많네요. 네. 근데 이 구렁이 같은 경우에는 독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렸을 때는 굉장히 그 세균이라든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무튼 독사랑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구렁이는 또 집구렁이라고 해가지고 집안에 자리를 잡으면은 집안에 있는 뭐 쥐라든지 뭐 다양한 설치류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기도 한다고 선조분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셨던 뱀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가에 많이 오는 건데, 그래서 친숙하기도 하고 또 안 물기도 하지만 반대로 구렁이랑 독사랑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독사 같은 경우에는 물렸을 때 또 대처법도 있는데 이따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크다. 넣을게요. 아니에요.
이거 잡은 이유가 원래 양파망에 누르려고 잡은 거예요. 이렇게 양파망에 1차적으로 넣는 게 좋고요. 무서우신 분들은 하나 둘 셋 쇼! 이렇게 보관한 후에 옮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만약에 이런 통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못 꺼내겠다 싶으시면은 그냥 꾹 닫은 상태로 연락을 취해서 처리를 하면 되고요. 제가 한번 야생동물 보호 옆에 전화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경기도 인데요. 네, 여기 지금 보호종인 그 구렁이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여기 풀어줄 데도 없고 풀어줘도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거 수거 요청 좀 할까 해가 전화드렸거든요. 혹시 가능한가요? 주말에는 구조팀이 없어서 네네네 평일에만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하고 계시면 내일 오전에 저희가 구조를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통에 손구멍만 해서 잘 담아놓고 주소 알려드리면은 수거해 가신다는 말씀이죠? 네, 내일 오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원들하고 상의해봤는데 네네네 구렁이가 그 정도의 흥부 상태고 그러면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희 센터가 있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주말이라 오늘은 당장 못 나가서 당장 해결하고 싶으시면 119에서도 뱀을 처리해 주신다고 해요. 119에서도 해주는구나. 네네. 혹시 급하시면은 119에 한번 문의해 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렁이를 지금 포획해서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예, 그 정도면 막 귓가에 가다 밟혀 죽을 수도 있고. 네. 막 그래서 우선은 잡아줬어요. 이제 보호종이라고 이제 귀한 아이니까. 아, 네. 그 구렁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바로 앞에라서 오시면 딱 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말씀드린 건데 오시면 네. 그 길가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야생동물보호협회 전화했는데 현재 지금 일요일인데 주말에는 못 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면 가까운 119에 전화 접수를 하면 야생동물도 이렇게 수거를 해서 안전하게 방생 또는 치료를 하도록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119에 전화하니까 접수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이따가 구피라든지 뭐 다양한 것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소방관님 오신다니까 기다려 볼게요. 아, 오셨나봐요. 아, 저기 오셨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야생동물보호협회 또는 119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네요.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안녕하세요. 여기. 네. 아, 안에 있어요? 네. 근데 얘가 물어요. 아, 방생하시는 거죠? 바로. 네. 예. 근데 여기 가까운 데서 갔다 놓지는 않고? 아니요, 좀 멀리 나가죠. 멀리 나가죠? 아니, 어차피 근데 야생동물들은 동물보호협회에서 수거를 안 해요. 바로 옆에 인근산에다 방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테이프도 붙였습니다. 네. 아, 예, 예. 네. 네. 잘 가라. 네. 인근산에서 야산에서 방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행히도 좋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독사를 만지거나 구렁이를 만질 수 없는 분들이 담아놓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출동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독사한테 물렸을 때 예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절대 냉찜질을 하셔도 안 되고 온찜질을 해서도 안 됩니다. 물린 부위가 심장보다 아래로 내리게끔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심장 박동수가 빠르지 않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얌전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변 동료분들에게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차로 최대한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뱀의 종류를 아는 건데 이 독사인 경우에는 종류를 알아야 그에 맞는 약을 투여해서 최대한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골든타임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30분 이내에 가까운 병원으로 도착을 하는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 꼭 주의하고 주의해서 안전사고 없어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왔는데 또 구피팜 사장님 농장에 왔는데 또 안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아, 여기 구피팜 사장님은 내공이 40년 정도거든요. 와, 이거 뭐예요? EMB입니다. EMB요? 네네. 와, 독사보다 갑자기 구피보기.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대표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구피를 많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알프일 겁니다. 알비노? 플레드. 풀레드. 네, 완전히 빅도살에다가 새끼를 까도 잘못된 게 안 나와요. 풀레드. 네네. 와, 수컷이 예술이네요, 우선. 예, 예. 온몸이 빨간 색깔.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개체일 거예요. 아, 그 정도요? 네네. 최고 명품으로 보죠. 아, 저는 사실 구분을 잘 못해서. 네. 아, 이쁘네요, 그냥. 예, 얘네는 그, 저, 체형이라든가 색깔, 네. 등지느러미의 도살 같은 게 최고품으로 봅니다. 와, 근데 진짜 이뻐. 구피가 네. 사실 이게 모프라고 하나요? 네. 그게 한 수백 수천 가지가 있죠? 그렇죠. 아, 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수조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구피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이제 시리본. 우와, 뭐예요? 점원 시리본. 우와, 여러분들 구피 때 여기에 배 쪽에 지느러미가 상당히 기네요. 오, 야, 이런 것도 있네. 네. 암컷이 되게 기네요, 이게. 네, 암컷.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자라는 애들. 아쿠아마린 블루테일 치워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한 20일 있으면은 이제 상품이 치러가 되죠. 한 달 정도 걸리겠구나. 오. 네. 어, 이런 거는 뭐예요? 여기서 새끼 까고 있는 거죠. 여기 새끼가 나와 있잖아. 아, 이게 산란장이구나. 그러면 이제 새끼가 여기 구멍 아래로 이렇게 뿅 하고 내려오는 네네.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기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구나. 네, 네. 아,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와, 이거 저는 이거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브랜치리품입니다. 예, 네, 끓여 가지고 이제 먹이를 주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물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이게 물이 뜨거워서 끓는 게 아니라 기포가 이렇게 해서 끓는다는 표현을 쓰죠. 아, 여기 보면은 여기 구피들 번식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자, 새끼 많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와, 엄청 많다. 네? 와, 이거 한 수백 마리 되겠네요? 한 250마리 정도 될 겁니다. 야, 근데 여러분들 구피가요, 번식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키울 때 한 번에 막 10쌍씩, 막 20쌍씩 할 필요는 없고 한 두세 쌍씩 해서 이렇게 번식하면서 키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네. 좀 많이 갖다가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야, 이 두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노멀 점원. 점원? 네네. 아~ 네. 네. 우와, 미쳤어. 플래티넘 화이트. 그냥 하얀 색깔입니다. 와,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플래티넘 화이트.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다 이뻐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40년 동안 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 대표님이 하신 명언이 있잖아요. 이게 어항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이거 물 왜 이렇게 더러워요? 라고 하시는데 사람한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물고기 초점으로 맞춰서 물을 맞추셨다고. 이게 요번에 만들어진 신품종입니다. 네. 아쿠아마린 블루테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앞에는 코브라 문양을 가지고 있고 꼬리는 아쿠아마린 블루테일하고 똑같고 여기 신품종으로 나온 겁니다. 와, 오우, 너무 이쁘다. 네. 꼭 뱀의 피부, 스네이크 스킨. 네, 아우,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실버 핑크라는 겁니다. 와우. 실버 핑크. 체형이 구피 중에서는 최고급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얘네가. 야. 색깔도 이쁘고. 진짜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와, 이것도 딱 직접 번식하신 거죠? 네네네. 야, 대박입니다. 이제 곳곳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에 몇 곳이 있는데 저는 사실 구피를 되게 정감각이 키우시는 곳은 여기가 제일 탑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죠? 근데 여러분들 구피가요 남미의 송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송사리가 있죠. 대륙 송사리랑 그냥 일반 송사리. 좀 아쉽지만은 일본에는 메다카라고 해서 또 인기가 많은 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키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송사리가 아직 뭐 모프라든지 개량이 되지 않아서 많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냥 일반 노멀 송사리도 굉장히 이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 베네수엘라에서 많이 사는 이 구피. 와, 이렇게 개량을 해서 키우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턱살도 많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정말로 독사라든지 이 구렁이에 대해서 간단하게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또 알고 보니까 또 사장님이셨네요. 자, 무튼 오늘 여러분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구피 관심 있으시면 많이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